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영양 전복죽을 만들 거예요. 쌀한 컵을 씻어 물에 불립니다. 불린 쌀은 솥에 담아주세요. 잘게 다진 전복내장 한 스푼을 넣습니다. 참기름 휙 둘러주시고 볶아주세요. 물 1리터를 붓습니다.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. 손질한 말을 다집니다. 맛송이버섯 반 개도 다져 놓습니다. 마나 버섯 다지실 때 너무 잘게 다지지는 말아 주세요. 쌀알이 퍼질 때까지 주걱으로 간간이 저어 가면서 센 불에서 끓입니다. 죽이 거의 완성되면은 썰어 놓은 마와 버섯을 넣어 주세요. 마와 버섯이 익을 때까지 저어가면서 끓입니다. 쌀알이 잘 퍼져서 죽이 완성되면은 그릇에 담아주세요. 계란 노른자 한 개를 올립니다. 그 위에 통깨를 뿌려내면은 맛있는 영양 전복죽 완성이에요.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리니까요. 이런 죽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. 특히 전복죽이요. 그래서 냉동실에 뒤져보니까 때마침 전복내장이 진짜 한 스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쌀도 한 컵만 불려가지고 딱 했더니만 이렇게 진한 전복죽이 되더라고요. 마도 사놓은 게 많아서요. 마를 놓고서는 버섯이랑 같이 놓으니까요. 이건 진짜 더 맛있더라고요. 전복에 살이 없어서 전복 내장만 넣고 끓여서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되나 했는데요. 마랑 버섯을 넣으니까요. 버섯이 전복살처럼 쫄깃쫄깃하니 그 맛을 내주더라고요. 정말로 맛있었어요. 정말이요. 계란 노른자도 익히지 않고서는 생으로 터뜨려서 먹었는데요.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이게 전혀 비리지 않고요.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. 수없이 전복죽을 써 먹어봤어도 이렇게 계란 노른자는 넣어보질 않아봤거든요. 근데 이거 넣어서 먹는 게요. 훨씬 맛있어요. 비린 맛은 없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다음부터는 꼭 계란 노른자 톡 터뜨려가지고 먹을 거예요. 전복죽 끓이면요. 그리고 전복죽 할때 저는 소금으로만 간을 했는데요. 계란을 넣은 전복죽이라서 소금 대신 간장으로 해서 먹으니까요. 훨씬 잘 어울리는 게 맛있었어요. 맛 버섯 넣은 영양 전복죽. 맛있게 끓여 드세요.